광주 FM 책 읽어주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5월 4일 시작합니다.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너의 조그만 무덤
네, 첫 곡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듣고 오셨습니다. 5월 4일 강주 FM 88.9 메가헤르츠 책 읽어주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더니 병아리를 키웠었거든요.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라라 병아리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잠깐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갈게요. 내일은 5월 5일 제95회 어린이날입니다. 강주에서도 행사가 있다고 해요. 강주 국립 아시아문화정당에서 어린이 가족 문화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5월 3일부터 28일까지 야외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예술 놀이터 빛의 숲이란 주제로 예술과 체험이 접목된 가족 놀이터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입체 회화 따라하기, 어린이 미디어 아트, 달콤새콤 시원 체험전, 도담도담 공예 체험, 춤으로 그려요, 돔 움집 만들기 등 창의력과 감각, 모험심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예정되었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참가해보시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늘은 함께해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소개해주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경 좀 쓰고 왔어요. 네, 이거 신경 쓰고 온 겁니다. 네, 네네. 보이지 않으니까. 네네. 네, 미자하죠? 아, 네. 방금 들었던 음악 있죠? 나라라 병아리. 네. 이거 들으니까 어릴 때 추억 생각나요. 저도 병아리를 키웠거든요. 학교 앞에서 사갖고 왔는데, 이제, 애가 하루, 며칠 지나니까, 이제, 왜 맥을 못 치고 거의 죽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건에 감싸서 하루 종일 푹 안고 있었는데,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슬픈 경험에도 여러 번 또 사고. 그래서 저희 지금 또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강금영 선생님은 회를 좋아하셔서 금붕어를 키우시고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햄스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또 삼촌포로 가면 안 되니까요. 책 소개로 돌아갈게요. 오늘은 홍당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강금영 선생님께서 저희 손에 쥐어주신 책을 제가 오늘 방금 전까지 읽었거든요. 음악 나오는 동안까지 읽었는데 오늘 홍당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우선 홍당무의 작가에 대해서 강금영 선생님께서 작가 이름은요. 질 르나르라고 네. 해요. 질 르나르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1864년 2월 22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네. 이 작가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네. 경험을 살려서 소설을 썼어요. 그렇죠. 그 배경도 작가가 어릴 때 살던 곳이 작품의 배경이 되었고, 또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죠. 실제로, 르나르도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요. 네, 본인이 네. 막내였어요. 네. 그리고 아빠가 가족을 데리고 작은 마을로 이사했고 그 마을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홍당무에서도 홍당무는 이제 별명인데요. 이름이 아니고 홍당무가 기숙사에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 작가인 르나르도 형과 같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렇죠. 고등 중학교 다 다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기숙사 생활하다가 휴가 때만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네. 읽으면 프랑스의 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당시 그리고 19세기 프랑스 중산층의 가정의 모습도 엿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보다가 궁금했던 게 네. 대부분의 이런 가정이 이런 관계인지 그 가정 모습인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1800년대 다른 작품들을 보면 아이들은 천사 같은 존재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르나르가 쓴 홍당무의 존재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작가 르나르는 홍당무를 통해 어린이가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잡한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아니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죠. 어쩔 때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예쁘긴 하지만 어쩔 때 보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건 부모나 교사나 그렇죠. 주변의 어른들의 어떻게 배려심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 두 권 가지고 왔는데 조금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한 미니 명작 책이 있고 세계 문학 책이 있어요. 둘 다 다. 네. 어제는 세계 명작을 읽었는데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근데 그 이 미니 명작은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조금 순화되어 있는데 그 세계 명작은 예를 들면 사냥을 해가지고 온 새를 목을 비틀어서 죽인다거나 그 뭐 두더지를 던져가지고 뭐 뇌가 터졌다던가 이런 게 좀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저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에만 그려지고 해서 그랬어요. 그런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 그 작가가 그 당시 사회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천사 같은 나이가 아니라 되게 공격적이고 잔인한 어린이의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읽을 때 소설이 문학사적으로는 이 작가가 굉장히 앞서 나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홍당무가 왜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홍당무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디 내 편은 없나요? 가족들도 외면해주는, 예면하는, 뭐 자기가 싼 오줌을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또 코를 곤다고 엉덩이를 마구 꼬집고 또 숨 쉴 때마다 호박을 하고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냐 물으면서 그렇지 않다면 넌 행복한 아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좀 엉뚱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과 좀 다른 점은 그 르나르는요. 네. 기숙학교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죠. 네,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최상급 학교에서 고등중학교에 이제 입학했으나 여기선 성적이 좀 안 좋았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독서를 열심히 했고요. 항상 작가들을 보면 독서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1886년에 시집 장미꽃을 네. 출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소설 마을의 범죄라는 책을 출판했고요. 네. 가정을 보면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고 해요. 이건 아버지가 네. 엽총으로 자살하셨죠. 형도 그다음에 죽었고 어머니는 오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나요? 그리고 작가도 46살에 동맥 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네. 그것보다 네. 스트레스 같은 거 아닐까. 창작 활동을 하는 그 예술가들은 홍당무를 보면 항상 심술이 가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노래를 볼빨간 새층기에 심술을 한번 골라봤어요. 네, 선생님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선생님만 오면 가슴이 참 떨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할게요. 네, 뮤직 큐! 달려오나야
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들러붙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Are you had a girlfriend? Hey, miss your scars, ladies. 내 모든 수수건은 좀 빼줄래? Hey, 뭐긴 생머리 언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그 손대. You know what I'm saying? 네, 노래가 끝났네요. 열심히 노래를 듣고 조금 이렇게 리듬을 탔더니 벌써 끝났어요. 네, 네. 그 홍당무를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줄거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등장인물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등장인물이요. 우선 홍당무가 나오는데 이름이 홍당무가 아니죠? 네. 별명이 홍당무예요. 그런데 다 모든 가족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홍당무라고 부르죠. 홍당무, 구박을 해도 상관 안 해. 말썽쟁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홍당무는요. 빨간 머리에 주근깨 투성이 소년입니다. 장난을 치면 생각보다 결과가 처참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늘 커다란 사고를 치고 맙니다. 특히 엄마에게 학대에 가까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도 크게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 구박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늘 나름대로 복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홍당무가 그런 네. 인물이군요. 아이 야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많이 맞아도 맷집이 세진다 그러죠. 야단을 많이 맞죠. 그런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따가 에피소드를 네, 얘기하면서 얘기해볼게요. 더 네. 이야기 나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내 아들이지만 정말 지겨워 홍당무를 구박하는 엄마입니다. 네. 홍당무의 장난에 지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홍당무와는 계속 어긋나는 인물인데요. 홍당무를 구박하고 억지를 부리지만 대로 주고 말로 바꿔 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외로운 여자예요. 맞아요. 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못 주지 않나. 네. 그렇죠.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은 아내랑 있는 게 어색하고 홍당무를 감싸주는 다정한 아빠입니다. 아내와는 사이가 냉랭하지만 기분이 좋을 땐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요. 홍당무에게 특히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식사할 때는 말이 없고 더 먹는 법이 없다. 네. 보면 소설을 읽다 보면 하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녀도 있으니까 중산층이긴 한데 이때 프랑스의 중산층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지 네. 궁금했어요. 네. 조사해 오셨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네. 사랑이 없어서 두 부부 간에 네.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뭐 가문끼리 뭐 만났겠죠. 계약처럼. 다음엔? 그리고 포마드는 정말 싫어. 머리에 바르는 기름인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펠릭스입니다. 형이죠. 네, 형. 네. 얼굴이 창백하고 게을러요. 그리고 겁이 많아서 피를 보면 놀라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홍당무와 같이 일을 벌이다가도 혼날 것 같으면 혼자 쏙 빠져버리는 얄미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도 좋고 눈치도 빠르죠. 아마 작가의 실제 형을 롤모델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언니나 누나나 이렇게 동생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얼굴에 사인펜으로 점을 찍는다거나 이런 거 해보셨죠?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면 눈썹에다가 본드를 붙인다거나. 본드는 아니었을 거예요. 딱풀, 영자풀, 왕자풀. 어쨌든 딱풀을 붙여서. 왕자풀이죠. 왕자풀을 붙여서 동생의 눈썹을 밀게 했다던가. 아니면 머리에 껌을 뱉었다거나. 뱉은 게 아니라 모르고 떨어졌겠죠. 그리고 엄마가 돈을 주시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라 했는데 직접 잘라가지고 동생의 머리를 삐죽삐죽하게 만들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변에. 더 예뻤을걸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자, 누나들, 이제 누나가 등장하는데요. 동생들을 따뜻하고 상냥하게 돌봐주는 에르네스틴이라는 누나가 나와요. 네. 홍당무의 누나고 착하고 상냥하고 동생들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발라주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그나마 홍당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죠. 맞아요. 네. 도와주긴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꾸며주는. 그러죠. 동생을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잖아요. 그 형? 형이 자는 척을 했나 봐요. 자고 있는데 이제 교회 갈 때 예쁜 옷을 차려입고 가잖아요. 네. 왜 자꾸 시계를 보시나요? 그만 얘기하란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아,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인상적인데. 그렇죠. 아주. 어떤 내용이냐면 그걸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노린이라는 나이 많은 집안일을 돌봐주는 분이 계시죠. 할머니. 네. 네, 그분이 닭장 문을 닫는 거를 잊고 가셨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어둡죠. 네,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펠릭스 닭장 문 좀 닫고 올래?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은 게으르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죠. 그리고 이제 누나한테 에르네스틴 네가 갈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나도 고개를 흔들죠. 그래서 누가 가게 되죠? 막내 홍당무가. 그렇죠. 홍당무가 가게 되는데 홍당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도 무서운데 점점점.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해요? 큰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냉큼 다녀오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홍당무가 가게 되는데 누나가 그나마 조금 이제 동생이 걱정이 되니까 복도 끝까지 같이 가줘요. 가서 불빛이라도 비춰주죠. 근데 바람이 불어서 불빛이 꺼지니까 혼자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혼자 남겨진 홍당무가 벌벌 떨면서 문을 닫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부터 네가 밤마다 닭장 문을 닫으렴. 너무 끔찍하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야기들이 이게 하나의 뭐 주제를 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짧게 돼 있었어요. 닭장, 뭐 개, 뭐 엽총 이렇게 가지고 에피소드가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끊어 읽기에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직업병이 주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느나르 라는 작가가 무슨 영웅 역사적인 일이나 영웅의 일대기라기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소재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좀 감정 없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소소한 에피소드 듣기 전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 저요? 혹시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 아니면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제가 우울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동요예요. 가사말이 굉장히 예뻐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런 내용인데
제가 직접 불러드려도 되지? 참으세요? 네. 그러면 꿈꾸지 않으면. 네, 한번 들어볼게요. 가사말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날 특집으로 함께하는 책 읽어주는 라디오 꿈꾸지 않으면 듣고 가겠습니다. 없는 게 가련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게 가려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같이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건 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 네. 졸업식 때도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네, 그렇죠. 네. 꿈. 꿈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꼭 어릴 때만 꾸는 건 아니라고 해요. 네. 100세 시대. 그렇죠. 네. 어렸을 때 꿈이 뭐였나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낮잠 잘 때도 많이 꾸고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항상. 네. 어릴 때 꿈은 네. 이런 말하면 되게 웃긴데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를 때까지 돈이 떨어져서 못 먹지 않고 배가 불러서 못 먹을 때까지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는 게 꿈이었고요. 그 무슨 6.25 시대. 그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같이 살았지 않았나요? 그랬죠. 선생님은 꿈이 뭐였나요? 우리 같이 피아노 학원을 다녔죠. 많이 빠졌죠. 많이는 아니죠. 아, 그런가요? 엄마 속상하셔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빠졌나요? 한 번만 빠진 걸로 하죠. 그 허리띠로 맞은 아니 무슨 허리 파리채로. 아, 파리채. 네, 순화하겠습니다. 네. 파리채. 어머니가 네. 그때 한 번 네, 저희 그 피아노 학원 다닐 때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엄하셨어요. 자로 맞았죠, 자. 그래서 저는 손으로 그 손등을 막 맞았거든요. 그거 스승의 날 특집으로 아껴놓읍시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체르니 같은 경우 저는 그 바이엘도 힘들었지만 이제 체르니 들어가면 뭐 체르니 1번 갖고 한 달 동안 치기도 하잖아요. 무한 반복 하루에 한 시간씩 얼마나 지겨워요. 한 곡 가지고요? 그렇죠. 전 잘 넘어갔어요. 아, 선생님은 아마 잘하셨을 거예요. 예체능 쪽에 능하셨잖아요. 저는 공부를 잘했잖아요. 네,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딱 하루 빠졌던 그 날. 네, 포도밭에서. 포도밭 다리? 그 위에서. 그 오두막집도 있는데. 거기서 작곡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음악가가 되고 싶어. 그렇죠. 작곡가. 작곡가나? 작사. 작사하고 서로, 네. 아, 그때 녹음기 작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인터뷰하고 노래
작곡해서 이거요. 그 당신이 하지 마요. 날 좋아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어쨌든 빠밤. 그거는 네.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잖아요. 네, 네. 강금영 작곡입니다. 네. 저작권 쓰셔도 어. 돼요. 마음껏 쓰세요. 네. 그 이거를 영어로 하면 Do you show me the evidence? 맞죠? 증거 evidence 아니에요, 선생님? Evidence. 네.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선생님. 왜요?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꿈도 있었나요? 저요? 네. 이제 학교 그, 다니 중학교나 선생님 술 드신 건 아니죠? 아, 저 술 한 모금도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사이다 아침에 네. 한 페트병을 한 개 먹고 왔어요. 그 중학교 되면서부터 선생님? 네. 아, 선생님이었나? 하여튼간 그게 되고 싶었던 거 같네요. 네. 홍당무도 이제 에피소드로 책으로 돌아가 보죠. 아, 그럴까요? 네. 홍당무도 저는 게스트예요. 선생님이 그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이제 돌아가 볼게요. 네. 네. 그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다음에 저 안 부르실 것 같네요.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계약을 했긴 했는데 5월 1일에 나오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아, 진짜 떨리네요.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네. 여기서 밝히는 건데요. 지난번에 통편집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강금희 선생님이 출연을 했는데 첫사랑 본인의 첫사랑 이야기를 싫어졌어요. 네. 그냥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시다가 분노가 일었는지 아 교회 오빠. 네. 교회 오빠가 네 그만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홍당무가 엄마랑 이제 이제 그 야뇨증이 있는 것 그렇죠. 야뇨증이 있는데 악몽을 꾸고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악몽을 꾼 건 아니고 그 친구가 홍당무가 그 단점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밤에 코를 곤다는 거죠. 그래서 코를 골 때마다 이제 친척이 집에 오시면 홍당무가 어머니랑 같은 침대를 쓰게 되는데 코를 굴지 않으려고 해도 코를 자꾸 골아요. 그러면 네. 어머니가 엉덩이를 꼬집죠. 그래서 그 홍당무가 이렇게 아야 하고 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빠가 이렇게 돌아보실 때 홍당무가 악몽을 꿨나 봐요. 아, 그래서 악몽을 꾼 건 아니고 그 야뇨증은 남자아이들이 밤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 부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머니가 새엄마도 그, 아니고 새엄마도 아니고 침대 네. 밑에 요강을 두었다고 하는데 홍당무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벽난로에다가 실을 했는데 아침에 엄마가 이불을 걷어보시면서 뭐 이 못된 녀석아 이러면서 몰래 이렇게 요강을 가지고 오셔서 침대 밑에 두고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거짓말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부부관계를 좀 의심스럽게 생각한 게 아이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고민을 네. 해야 될 텐데 네. 남편에게도 숨기고 혼자서 미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자로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그렇죠. 맞아요. 외로운 여자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죠? 그 무시당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무시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엄마가 직접적으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걔를 키우는데 걔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에서 노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니?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직접 이야기를 못하고 걔한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직접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죠. 거기 있는 빵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놀라요. 엄마 식사할 때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기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가족들이 인상을 쓰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조용하게 식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엄마가 아빠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소통을 하고자 그렇죠. 손을 내민 거죠.
아빠한테 빵이 가까이 있었기도 하고 아빠를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빠한테 한 얘기였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 빵을 집어 던졌죠. 던졌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무시당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거기서 느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렇죠.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그렇죠. 가정 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부부의 화목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거고 아빠는 엄마를, 엄마는 아빠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큰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 싸움은 나가서 합시다. 네. 그리고 가식적으로라도 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가식적으로라도. 네. 우리가 어린이날뿐만이 아니라 5월달은 정말 가정의 달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다음에 5월 21일이 부부의 날. 그렇죠. 뭐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인 것 뜻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부의 날에 식탁에 장미꽃 한 송이라도 올려놓고 좀 더 다정하게 대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송당무가 했던 장난들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장난들 했었죠? 안 읽어오셨어요? 읽었는데 에피소드가 하도 많아서 그럼 제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장난을 네. 했었는지. 선생님이 말을 좀 많이 하세요. 없어요. 제 차례가. 그러면 억울했던 예. 저는 이게 생각나거든요. 나팔? 나팔은 선물이었고 형 펠릭스가 네. 엽총?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제 이야기 또 할까봐 엽총 약속해 주세요. 네. 그, 엽총도 그렇죠. 정말 진짜 생각나요.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머릿속에 잔뜩 때리지 마세요. 아파 진짜로. 제가 어릴 때도 그랬답니다. 엽총 생각하니까 이런 게 생각나요. 엽총 이게 이거 뭐냐면 아이 마이크 꺼도 돼. 아, 선생님 그냥 지난 일인데. 아니 저는 그거 증거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기니까요. 네. 네 제가 이야기하면 언니가 울어요. 네. 강해졌어요. 근데 그 엽총 얘기 합시다. 네. 올라갈 때는. 아, 저는 먼저 이게 있었어요. 와, 아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엽총을 주면서 사냥을 시키다니.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해주면 남자 친구들한테 해주면 우와, 되게 좋아하겠다. 그렇죠. 무거운 엽총을 동생이 메고 가죠. 처음에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생은 그 홍당무는 그런 기대를 하죠. 나도 총을 쏴볼 수 있겠구나. 신나서 참고. 새를 사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엽총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죠. 산의 꼭대기까지. 그래서 이제 조준을 하고 있는데 형아가 움직였던가 해가지고 새가 날아가고 마지막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겨냥을 해서 쏠려는 찰나에 형아가 그걸 뺏어가지고 본인이 쏴서 맞추죠. 그리고 제가 본 책에서는 신나게 펠릭스가 사냥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또 내려올 때 자기도 이제 하겠다. 홍당무가 자기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가야 돌아갈 시간이다. 다음에는 너가 해라. 그러면서 어쨌든 새를 잡았지 않느냐. 엄마한테 가서 요리를 해주라고 하자. 그리고 갈 때도 지금까지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메고 가. 결국 오고 갈 때 홍당무가 메고 가고 총은 한 벌도 쏴보지도 못하고. 또 여기 생각난 에피소드 얘기해볼까요? 아닙니다. 할게요. 소프리 방송. 금이야 너 이것만 해. 내가 이거 할게. 그래서 제가 하고 오면은 그래 이거 해. 또 갔다 오면 그래 이거 갖다 놓고 와. 언니가 이거 할게. 결국 일은 제가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해줬죠. 저는. 그렇죠. 네. 칭찬. 칭찬과 사랑을. 칭찬 아니면 사랑을 해줬어요. 주먹. 주먹은 안 했어요. 그래요. 주먹은 네. 아니죠. 네. 네. 그렇게 했고 네.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죠. 정리를 그렇죠. 하죠. 네.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했죠. 사회적 기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그럼요. 네. 저는 그거를 정말 몰랐어요. 그게 이제 좋게 설명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강금희 선생님이 이익이 있거나 네.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인데 네. 절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저는 언니를 좋아했지만 언니는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하고 놀 때도 어떻게 하면 따돌려 볼까. 저는 언니 뒤만 쫄쫄쫄 언니만 바라보고 있는데 언니는 다른 친구들하고 놀려고 저를 막 따돌렸던 기억이 어릴 때 많이. 그건 잘못된 기억이 아닐까. 아니에요. 네. 그럼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는 게 잠깐 정리를 저쪽 화장실을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노래 꼭 들어야 되나요? 네. 자, 그럼 짧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는 왜 이걸 골라봤냐면 홍당무한테 너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무 불쌍하고 용기를 주고 싶어서 네네. 이 노래 옛날 노래잖아요. 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네네. 이거 드라마 주제가였었죠? 그거 아닌가요? 덩크슛? 모르겠어요. 네. 빨리 틀어요, 선생님. 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거 끝일 뿐이야 너와 이제 안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짧은 하루에 몇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들을 때 너무 신나요. 네. 가사 한 말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시간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그리, 소설 속에서도 재밌었고, 네. 따뜻했던, 홍당무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 누구죠? 데이브라고 나오는. 네네. 할아버지였던가요? 그렇죠.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뚝뚝한 노인이었지만, 홍당무를 무척 기여해 주셨죠. 네. 같이 낚시도 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좀 홍당무가 치유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대부가 홍당무에게 흰 강낭콩을 잔뜩 이렇게 주어요. 홍당무가 먹으면서 아저씨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콩 요리도 괜찮지만 이것보단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엄마 앞에서는 이게 대부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앞에서는 이렇게 못 먹지?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저는 엄마가 배부를 때까지만 계속 먹어요. 하지만 엄마가 다 드시면 저도 그만 먹어야 돼요. 네, 더 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당무가 이런 일도 있었죠. 아빠가 그 선물을 사오셔서 뒷짐에 대고 둘 중에 어떤 거 가질 거냐. 하나는 총이었나요? 그리고 하나는 나팔이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갖고 싶은 거는 나팔이었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총을 가지고 놀아야 한다라고 어떤 거를 가져야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고민하다가 총을 선택하죠. 네. 근데 아빠는 의아했던 거죠. 그 홍당무가 나팔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 총을 골랐구나 라고 말하니까 홍당무가 그때 다시 얘기하잖아요. 정말 갖고 싶은 건 나팔이라고. 근데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둘 다 가질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홍당무는 어린아이인데도 어린아이처럼 솔직하지 않고 항상 많은 고민들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머니가 아빠가 만족하실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겉으로는 그 구박을 받는 거에 익숙하고 남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항상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어른들이 자기를 좋아할까? 이런 그게 너무 좀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린이답지 않게. 그런데 대부를 만났을 때 콩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가 이렇게 물어봐요. 홍당무, 엄마가 그렇게 무섭냐? 근데 홍당무가 대답하죠. 엄마가 저를 별로 무서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멋진 말이네요. 형은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도망을 치거나 엄마 앞에서 딱 버티고 서요. 그러면 엄마도 때리려는 마음을 접지요. 펠릭스 형은 너무 예민해서 매를 들어봤자 소용이 없대요. 나 같은 아이한테나 매가 먹힌다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또 기억이 흐려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디에서 어떤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조사였냐면 좀 그 형편이 안 좋은 친구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어른이 없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한 어린이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가 없는데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추적을 해봤더니 부모님이든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주변에 뭐 삼촌이나 이모 이런 분이 한 분은 이렇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딱 한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정서적 지지가 없어도 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정... 제가 맞아요. 빨리 맞춰서 교회를 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어른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뭐 부모님이 바쁘시다거나 아니면 안 계실 수도 있고요.
좀 그런 결핍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충분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정서적 그렇죠. 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좀 간절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 아이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도 잘 돌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이만 잘 키운다고 해도 그 아이가 커서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잘 크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내 아이, 내 소중한 아이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잘 자라야 네네. 나의 미래가 네네. 밝습니다.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후원을 하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정서적 지지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죠. 아 그렇죠. 뭔가요 네. 선생님? 비밀이죠. 네. 기대해 얘들아. 엄청나게 즐겁게 해줄 거야.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으로 가볼까요? 네. 그 마지막. 마지막. 응, 에피소드. 어떤 거요? 낚싯바늘에 엄마가. 아, 손, 손. 손을. 손이 끼었죠. 그래서, 정말 끔찍해요. 살이 이게 손가락을 파고들었어요. 낚싯바늘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끝부분을 잘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 처음에 홍당무에게 그 엄마가 칭찬해 주려고 가나요? 가는데, 만지는 순간 홍당무가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그렇죠. 손이 낚싯바늘에 엄마 손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홍당무는 너무 걸려가지고 그거를 빼려고 하니까 너무 아프고 계속 비명만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점을 베어내죠. 근데 이제 그게 포커스는 아니고 홍당무가 엄청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렇죠. 혼날까봐. 혼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오셔서 이제 손가락에 피가 이렇게 배어 있고 그런데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홍당무가 멘붕에 빠지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울음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수다스럽게 막 떠들기 시작하죠. 어찌나 아프던지.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오래도록. 아이가 운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홍당무가 엄마 말을 안 듣게 되죠. 그렇죠.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아이가 엄마 마음에만 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겉으로는 무심한 척 하면서도 부모님의 인정을 바라고 관심을 계속 바랬던 아이예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어머니께서 버터를 사오라고 하셨는데 안 가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빠가 시키면 갈 건데 엄마의 심부름 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했던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홍당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엄마도 날 사랑하지 않고 엄마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싫다. 그거는 이제 아빠가 한 말씀이죠. 그럼 나는 네 엄마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네. 홍당무가 위안을 얻죠. 그렇죠. 마음속에 약간 둘만의 비밀 같은 게 생기면서 소리를 지르죠. 지독한 할망구, 심술쟁이, 난 당신이 정말 싫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일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아빠가 이런 말씀하시죠. 그만해라. 그래도 네 엄마니까. 라고 하니까 홍당무가 하는 말이 꼭 엄마한테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네, 이제 여기 이후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는 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의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괜찮아서요. 네. 그 작가의 말을 이제 르나르가 쓴 건데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어려움에 맞서는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담아냈다. 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잔인하고 사악한 면도 그리고
순수함도 함께 지니고 있는 복잡한 인격체임을 보여주려고 했다. 네. 그리고 어린이는 완전한 인격체로 자라나려면 네. 부모의 사랑과 이해가 가장 필요하지만 홍당무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라났다. 네.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해요. 네. 그래도 자기 스스로 잘 이겨낸 것 같아. 내면의 그런 갈등을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이제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자아가 생긴 것 같아요. 네. 5월 4일 책 읽어주는 라디오 홍당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네요. 초등학생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뭐가 갖고 싶은지 조사를 한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부모님이 좋으냐는 설문조사였어요. 내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부모님이 1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곡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들으며 마쳐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